잘했어요. 춤 연습 많이 하셨어요. 아 진짜 아까 보는데 그 울지마 울지마 울지마. 30년 전 노래잖아요. 그래. 29년 전. 네. 근데 이렇게 어린 후배들이 제 노래를 저보다 더 멋지게 꾸몄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아 나도 왜 그때 이렇게 못했을까 아,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데 아우 지금 아 미치겠다. 아 지금 감정이 많이 네, 어떤 마음인지 아 너무 고마워요. 네. 너무. 난 너무 행복해요. 네. 왜냐하면 멋진 후배들과 이렇게 함께 하고 너무 행복한 시간입니다. 감사합니다. 우리가 저, 너무 멋있었습니다. 네. 아, 너무 일부에서는 너무 멋있었어요. 네. 프로그램의 권한을 흔들었어요. 그쵸. 무슨 차트가 있느냐. 네. 네? 난 노래가 무슨 순위가 있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어요. 했는데 지금 또 시대를 초월했어. 후배들의 무대를 격려해주고 맞아요. 아, 제가 감을 못 잡겠습니다. 저분에 대해서. 네. 아니 경규 씨가 영혼이 너무 맑으십니다. 진짜 저에게 10번 채우면 이세현 씨 말대로 놀리는 거 맞는 거 같아요. 아니 아니. 관객들이 굉장히 환호했어요. 네. 아 결과가 궁금하다. 이 출구 조사가 어떻게 될지. 네. 저희는 35번부터 오케이. 49번까지 할게요. 어? 35번부터 어? 너무 많아요. 44번? 10분까지만 보는 35, 걸로. 아, 4명만 더 써. 네, 현진영 씨 죄송한데 울었다고 네. 더 몇 번 보는 게 아닙니다. 과연 현진영, KC, 자이언트 핑크가 선택한 10명의 관객 중 네. 몇 분이 눌러주셨을지 출구조사 결과 공개합니다. 높아 높아 읽어 배우냐.